이렇게 생각하면은 과자를 조금씩 조금씩 먹어도 되냐고 생각해. 근데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과자를 스트레스 풀기를 위해서 많이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빠한테 말을 하지 마, 이야기하지 마. 아빠한테 말을 하지 마, 이야기하지 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까 이게 아이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약한 엄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어머님 마음도 뭔가가 많이 지쳐 있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은 어떠세요? 좀 많이 지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저는 성공을 하기를 위해서 규칙 따라 행동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규칙 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네, 이거 저도 공부 많이 해야 해요. 아. 네, 근데 아직까지 성공 못했어요. 아직까지 규칙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 성공을 못하니까 자신감이 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버님 평소에는 육아에 어느 정도 참여하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 참여를 한다. 50%? 50%? 네. 10%? 아, 물론 일을 하고 10%? 마음속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마음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 엄마. 엄마. 아, 간다. 엄마 어머니 뭔데?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막 이렇게 치대는데도 거의 미동이 없으세요. 전화를 많이 피곤하셨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집에서 책이 집에 있으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원래 밖에 잘 돌아다니거든요. 아버님이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양육에 놀아주면서 양육에 참여하시는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확실히. 그리고 아버님이 훈육에 대해서도 이제 어머님이 일관적이지 않은 훈육을 한다고 해서 조금 비난하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아버님은 그조차도 어머님한테 맡기세요. 훈육을. 말만 이렇게 해놓고 왜 먹이라고 했는데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였어? 이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머님도 좀 많이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해보려고 하는데 금방 포기하시는 거죠. 이런 두 분의 양육 태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집에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말씀 한마디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집에서 뭔가를 해보셨던 분이면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이들이랑 놀 것도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아, 보통은 누워 계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연아, 김밥 잘 먹으면 째려줄게. 안 돼, 째려 먹으면 안 돼. 난 밥 먹어, 안 먹어. 근데 안 먹어. 안 돼. 야, 먹었어? 형이? 야, 안 먹었잖아, 아직. 밥 먹고 안 먹어? 밥 줘, 유리야, 밥 줘. 나도. 엄마랑 하영이랑 지금 사인을 주고받고 있어요. 비밀로. 난 아빠 포즈. 하영, 하영이 먹으면 안 돼, 이거. 유리야, 안 돼. 나 포즈.
다령. 거짓말 하고 싶다. 애들 잘 때 먹어. 좀 추워. 추워. 내려 것도 안 돼. 근데 조금만. 안 돼. 조금만. 안 돼. 다행히 아토피, 아토피. 조금만. 또 계속 안 돼, 안 돼. 하나, 한 번만. 한 번만. 응? 한 번만. 하영아. 안 돼, 안 돼. 근데 나는 약속했는데. 하영한테 약속했는데. 하영아. 하영이는 밥을 잘 먹었어. 조금만, 조금만 먹여도 되잖아. 결국에 부부 싸움으로까지 번졌어요. 오빠. 아야, 아토피 빨리 없애야 돼, 유지. 엄마가 이렇게. 율. 오빠만 믿는 거야, 한이야. 그만. 유준이.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되게 강하게 대립이 됐는데 자주 이런 문제로 다투시나요? 가끔, 예, 네, 가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의견이 진짜 소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아토피 있었어요. 아. 네. 아. 조금 몇 년 동안 하영이 아마 고생한 다음에 네. 다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조금씩 먹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빠 반대. 그래서 이거 때문에 싸워요. 저는 그 한약을 먹는 동안 3개월치를 네. 일단 먹는데 먼저 시도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이제 그 3개월 후에 경과를 보고 싶은데 계속 이제 주면 또 이제 약 효과도 어떻게 보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토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식사 제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거를 제한하고 안 해야 될지를 두 분이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건 맞아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거는 두 분이 지키시는 하나의 규칙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아버님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어머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 기준은 두 분의 약간 감 같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라기보단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의견을 따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좀 있어 보여요.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되고. 예원아 먹지 마. 나. 예뻤어. 이렇게 되면 문제면 아이가 어머님을 믿지 않게 돼요. 네. 어머님이 어떤 거를 말해도 아,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해도 내 말 들어줄 거야. 이렇게 되면 하영이는 때를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분명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온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영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놀자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져서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특징적인 건 두 분의 대화 스타일이에요. 어머님은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하시죠. 아버님은 그냥 앉아 있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뭐 눈도 안 보세요. 그렇죠? 서로 말은 하지만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안 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야기만 한 거고 감정적인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두 분이 조금 개선돼야 될 어떤 대화 방법,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남편분께서 아내분 얼굴 안 쳐다보는 거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께서 하영이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어머님이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 엄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과자를 하영이는 좀만 밑에 있고 어머님은 이거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영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하세요. 이해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하영이가 관심도 없는 얘기를 하세요.
아토피는 하영이가 그렇게 관심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때 하영이가 뭘 짚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짚어? 이거 맛있어? 이게 뭐야? 이렇게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사실 아이와 부모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들 거고 또 아이의 지금 떼쓰고 그런 행동의 어려움이 사실 고착화되고 악화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영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네.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될 건데 어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신감 아마 너무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많이 가지면 애기들도 아마 제 의견 잘 들어주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의 강점이 있으세요. 일단 어머님도 아버님도 뭔가 잘하고 싶다? 좋은 부모가 싶다는 마음이 일단 있어요. 사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 어떤 전문가가 해도 어려워요. 두 분이 조금만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훨씬 아이와 관계, 두 부분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